이게 몸에 무서워. 이 쓸데물이 담은 이 물이 따뜻한 물에다 이게 담아서 골피집 할아버지가 오늘 저 빨래를 하시는데 물이 안 따뜻하고 비 오는 날 가끔 이렇게 빨래를 하십니다, 여러분들. 예, 얘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. 아. 아. 자, 일명 빗물 빨래. 아하. 이렇게 비 올 때 빗물을 이용해서 어르신 그 산골 생활에 그 귀한 샘물을 쓸 수는 없고 비가 이 또 저 이 빨래가 잘 되는 거는 맞거든요. 땡 빨아가지고 할 땀 넣는데. 이게 넣고는 저 물을 가지고 하트에 다 잊어버려. 아. 아이 빼고, 그래. 옛날에도 이렇게 했어요, 옛날에도? 옛날 뭐, 어른들은 재물벌이. 요새 하트에 넣었지만 옛날 재물벌이. 재를 가지고 재물벌을 빨아야 옛날에 할머니 계실 때는 세매 가서 하셨겠지, 세매. 세매 안 하고. 그때도 막 이런 식이었어요? 이 물에 물에 따는데 옛날 재물이 재를 가지고 아 재 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가 재물 받는 게 빠르니까 빨리 되는데 옛날 그런 일이냐 뭐냐 우리 그래. 아 그러니까 가마솥에 빗물을 좀 끓여서 그 물이 약간 따따구리 하면 한번 때가 안 되네. 이 아이 빨아가지고. 아이 빨아가지고. 이 하트를 풀어야 돼. 아하. 하트는 때는 이 하트는 그놈인데 철저히 있어. 이 놈은 이거 가지고 하트 타는 거. 아. 이 내버리고. 아하.
짜고는 되나 이제 뭐 어디로 왜 지나는 그건 나가 지나오는 거야. 아들 참고 야유들은 다 먹어요. 기분에 다 먹어서 빠릅니다. 자,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 볼 수 있는 그런 빗물을 이용한 빨래 장면을 요즘에 어디서 보겠습니까? 물이 귀한 쿨피집 어르신께서는 이 근처에 샘이 있으면 아니 저 개울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하시겠죠. 개울이 있으면 여기 물이 차가지고 때가 되지 않죠. 때가 안 빠지. 그렇지, 찬물엔 때가 안 빠지지. 찬물이 차가지고 때가 안 되지. 자, 어쨌거나 100살이 다 돼가시는 어르신인데 참 대단한 어르신입니다 사실은. 이 집을 옛날에 어르신이 어렸을 적에 젊었을 적에 어렸을 적에 내가 잠도 했나 이 나무를 저 멀리에서 이렇게 구해 와가지고 내가 이게 크게 딱 빠지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래서 애착이도 그것도 이 빠냐면 그냥 내가 많으면 때가 많이 묻은 건 이게 한번 많이 이 장모 그러면요 가마솥에다 물을 그래 태워야 이게 이렇게 그래, 또 다른 물이 때가 되지 안 돼. 예, 맞아요. 우리 집도 어르신 그 산골 물인데 그 찬물엔 때가 안 가요. 네. 빠르나 많아요. 이 찬물이 때가 되고 아, 그렇죠. 빗물이 이게 원래 저 잘 집니다. 아주 이게 빨래가 잘 돼요. 다 단단히 묶어 놓으셨네. 그 있잖아, 그리고 그냥 맘에 넣으니까 아프니.
그럼 안 되면 낫으로 뚝 잘라버리세요, 여기까지. 그, 뭐. 너무 안 되는데. 낫, 도끼, 이걸로. 낫 갖다 드릴까, 낫. 이 가르쳐야 되는데. 배 보고, 내 내려가면 돼. 되지. 이거 누구 먹게? 참 사람 사는 방법이 천천 천청 만청 십만청이라고 그러는데 할아버지의 삶도 요즘 시대에 또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사실은 이 바닷가 뭐는 뭔 이게 세계 내가 늘어나가지고 이 바닥 마차니까 뭐 두 배 정도 그래도 나는 그냥 빗물이 한번 슬쩍 빠지는 줄 알 때만 그래도 하이타이까지도 들어가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게 하더라도 안 잡는 거라요. 여기 부채 나누면 최근에는 지나가면 이 알코가 다 빼들어 이러면 내려보면 물이 잡는구나. 그게 잡은 거지. 아, 바깥에 비는 추적추적 오고 있는데. 잠을 닦고 있는데, 내려봐, 여기. 그래서 여기가 잠을 굽는다. 할아버지는. 이놈이 한 사람, 뭐지, 한 제분에 있어. 물이 귀한, 예, 입장이기 때문에. 참 꼼꼼하시네. 나도 이게 꼼꼼하셔. 꼼꼼한데 우리 같으면 그냥 턱 올려놓겠는데 꼼꼼하셔. 내도 집안에 오시고 자고 한 집안에 있습니다. 그때 봐라 이제 아주 두번 두번 이것도 안 나. 여기 물이 잠겨. 이 집은 내면 이 꿀물인데 녹조됐어요. 그게 꿀물이에요? 예. 오. 다른 거. 아들 와 먹으라니까. 막걸리 맛이나 안 먹어. 녹조됐어. 이 녹조됐는데 아마 굴뚝이 안 먹었나. 내가 먹고 싶은 먹기에는 소리겠어.